안녕하세요, 바라입니다. 오늘은 토끼보스님과 까미필립님과 함께 비행하러 갑니다. 토끼보스님이 FPV 비행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조금 헤맸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쪽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까운 쪽에는 비행할 만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걸어가 봅니다. 아산역 아래 콘크리트 구조물 모양이 큐브 같았어요. 여기 들어가는 길이 요 사이 길 아닌가? 어? 그쪽이야? 어서오세요 하는 길은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새로운 데 파요. 우리가 알려주자고. 까미필리님, 토끼보스님, 저 이렇게 셋 다 FPV 드론과 센서 드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하기 좋은 곳, 촬영하면 좋은 곳을 찾고 있어요. 님밖에 영상을 만들 게 없어요. 아래 들어오니 넓은 공간이 있었어요. 오늘 기대주는 토끼님입니다. 이제 토끼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일이 있었어요. 까미필름님의 아바타가 흔들리고 있다. 조금 전에 추락이 있었는데 시동을 못 꺼서 피해가 커졌다. 먼지가 많아서일까? 하방 센서가 오류가 생겼다. 하방 센서가 고장나면 지면을 인식 못해서 쿵쿵쿵 거린다. 보통 처음 겪는 이런 일이 생기면 대응을 하기 힘들다. 엔모드 조종 중에 시동 끄는 방법은 시작 버튼 2의 연타다. 만약을 위해 위급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전 충격과 이번에 충격이 더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비상시 엔모드에서 뒤집어서 시동 끄는 것도 알면 좋다. 배터리를 잡고 뒤집어버린 거죠. 확. 오케이. 비상시에만 하는 것을 권장한다. 바라의 아바타는 케어를 보냈고 까미필름님은 고장이 났다. 우리의 희망은 토끼보스님이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라던 드론 출연료는 밥이다. 우리는 소주 한 잔 하죠. 네, 그러시죠. 괜찮아요. 네.